7기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2주 전에 1강 때 공부한 내용은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 하고 그 다음에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그리고 회복기 미해결 과제 해서 이제 요거를 지난번에 등고선 비유로 제가 강의를 드렸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가 등고선 비유 해서 이제 위에 먼저 산 모양이 있죠. 요 산 모양을 이제 밑에다가 평면에 요렇게 그리면 요렇게 이제 그릴 수 있다. 등고선으로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주요 증상만이 아니라 주요 증상이 있고 부수 증상이 있고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는데 당사자가 힘들어하는 문제나 또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에 주요 증상, 부수 증상, 증상이 아닌 문제가 있는데 주요 증상은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증상을 주요 증상이라 하고요. 근데 이제 용어가 주요 증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오 이게 제일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주요 증상은 그냥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문가들은 치료를 하려고 하면 진단을 내려야 거기에 맞게 약도 사용하고 등등 하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주요 가장 그걸 가지고 진단을 내린다 해서 전문가들이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증상이라 하는 것이고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요 증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주요 증상은 우리가 뭐 오랫동안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게 오래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뭐 약 먹고 하면은 금방 한 몇 달 만에 주요 증상이 잡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증상 자체는 말은 겉으로 확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주요 증상보다도 오히려 더 골치 아픈 게 부수 증상. 특히나 부수 증상 중에서 심한 불안감. 우리 대다수 당사자들이 불안해서 절절매거든요. 그 심한 불안감. 그다음에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반드시 오는 게 심한 우울증. 거의 세상 살이를 포기하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하다시피 심한 우울증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당사자들한테도 오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우울증은 오고 아무튼 심한 불안, 심한 우울증, 그다음에 또 분노, 중간에 가족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세상에 대해서 온통 화가 나고 하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말로 욕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물건 집어던지고 기물 부수고 하는 이런 분노 문제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타 각종 충동조절장애 문제. 특히나 조울증에서 충동조절장애는 심하죠. 그래서 돈 사고를 친다, 뭐 문란한 이성관계, 또 도박을 한다, 알코올 중독이 된다 등등. 뭐 일에 완전히 일에 꽂혀가지고 가정은 등한시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가 꼭히 조울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조현병에서도 충동조절장애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막 뭘 하려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충동조절장애들이 있고 아무튼 이래서 이 주요 증상보다도 오히려 부수 증상 때문에 훨씬 더 당사자도 괴롭고 가족들도 그것 때문에 힘든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증상이 아닌 문제가 제일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증상이 아닌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애들한테 왕따 당했던 경험. 보통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직장이든 어디든 사회생활을 좀 하려 하는데 사람들하고 자꾸 갈등이 생겨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하다 못해 마트, 편의점 이런 데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는데 가면은 이 사장이 뭐 서운한 말을 해대니까 그걸 못 견딘다. 동료들하고 자꾸 갈등이 빚어진다. 뭐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어렵다. 이런 거죠. 대인관계 상황. 이게 이제 대인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것 때문에 힘든 경우들. 그리고 과거에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왕따 당했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 당했던 그거를 10년, 20년 세월이 지나서도 그걸 못 잊고 계속 매일처럼 그게 머리에 떠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서 결국 망상도 생기잖아요. 그 내 옛날에 괴롭혔던 내 친구가 지금 이 아파트에 우리 윗집으로 이사 왔다. 어디로 이사 왔다. 그래서 나를 또 지금도 매일처럼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게 과거에 지나간 일이라 할지라도
그 10년 전, 20년 일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한테 고통스러우면 그게 지금도 매일처럼 반복이 되면서 그 기억도 떠오르고 그때 그 감정이 또 올라서 자기 방 안에 가만히 있어도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상당수 당사자들이 가족하고 갈등이 있죠. 그래서 발병 전부터도 가족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일단 이제 가족한테 서운해하는 게 내가 힘들어서 절절매던 시기에 발병하기 전에 부모는 도대체 뭘 했나? 부모가 대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자식이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때 내가 힘들어서 학교 안 가겠다라고 할 때 억지로 학교 보내고 뭐 하고 다 부모 뜻대로 하지 않았나? 내 힘든 거에 관심도 안 주지 않았나? 이렇게 돼서 뒤늦게 이제 원망이 나오고 그다음에 집안에서 사사건건 부닥치기 시작하죠. 치료받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부닥치는 게 약 먹이는 문제. 약 먹으라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약 안 먹으려고 약 먹으라 하고 그다음에 뭐 기타 낮밤 바뀌어가지고 밤에는 잠 안 자고 낮에 자고 이러니까 밤에 잠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제대로 안 먹으니 밥 먹으라 뭐 해라 또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든지 매일처럼 외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그래서 가족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뭐 별의별 갈등이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돈이 좀 작게 나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그런 일들도 벌리고 그 많은 당사자들이 보면은 자기 한국은 도저히 싫어서 못 살겠다. 외국 나가서 살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부모가 또 급하게 데리러 가고 이런 일들도 많고요. 아무튼 이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애를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서로 간에 협상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증상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의사라든지 치료진들은 보통의 경우에 많이 보면은 일단 무조건 주요 증상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부수 증상 잡아야 된다. 증상을 없애야 된다 하는데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하지만 당사자 개인의 입장이나 또는 부모 입장에서는 증상보다도 오히려 증상이 아닌 문제들, 대인관계가 지금 안 된다든지 계속 주변의 친척들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가족, 식구들끼리 계속 매일처럼 갈등이 일어난다. 식구들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다 등등 이런 증상이 아닌 문제들 때문에 훨씬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자면 제일 먼저 시작이 될 때 증상이 아닌 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가족이나 당사자가 내가 이래서 발병했다 또는 우리 애가 이래서 발병했다는데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왕따를 당해서 발병했다 뭐 군에 갔는데 위에 갔다가 고참들한테 갈굼을 당해서 발병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입시에 실패해서 그때부터 몇 년을 거기 가겠다고 재수하고 삼수하다가 발병했다 그 다음에 또 실연당해서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막 혼자 짝사랑하고 뭐하고 하다가 실연 안 되니까 발병했다 아니면 뭐 저 둘이 사귀다가 실연당해 발병했다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발병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많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것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맞아요. 뒤에 가서 이제 병의 원인 이야기하겠지만 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생활 사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병이 발병하진 않아요. 다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는 거니까 그게 원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덧붙여지고 그래서 이제 발병을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병의 증상이 생기기 이전에 생활 장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생활 장면에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생활하는 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았으면 이 병은 안 옵니다 하는 거예요. 다 생활 장면, 생활에서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삶에서 즐거움은 없고 계속 괴롭고 힘들고 이 세월이 몇 달도 아니에요. 보통 부모님들이 상당수 부모님들이 보면 한 몇 달 전부터 애가 좀 밤에 잠도 못 자고 애가 좀 힘들어하고 그러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달 전부터 해서 조현병, 조울증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적어도 3, 4년, 몇 년 전부터 자기는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아니면 오랜 세월, 정말 10년 전부터 이미 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힘들었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 힘들었고 그랬던 게 나중에 대학 가고 또는 뭐 대학 졸업하고 뒤늦게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삶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삶의 문제가 있었고 삶이 힘들었다. 요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바탕에 깔려 있다가 이 힘든 게 자기 나름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부수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증이 오고 계속해서 불안하게 지내면서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계속 학교 갈 때마다 긴장하고 직장에 취직 갈 때마다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신경을 바짝 써서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우울이 온다든지 또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밉고 가족들이 밉고 해서 분노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안부터 시작해서 부수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부터 그다음에 우울이 오고 분노가 오고 또는 강박이 오고 또는 충동 조절 장애가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면 장애가 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이제 부수 증상들이 오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면 부수 증상들이 와서 자기 방에 틀어박히고 학교에 안 간다고 학교를 휴학하고 등등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들고 터지는 게 이게 이제 주요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상이 생기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또는 넋이 나가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이제 그 막 횡설수설하고 하는 이런 와해된 언어 또는 와해된 행동 이런 걸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음성 증상은 그것보다 뒤에 나타나요. 처음부터 음성 증상이 오진 않아요. 뭐냐면 완전히 미쳐서 뒤집어졌는데 미쳐서 뒤집어지는 것조차도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거든요. 어떤 면에서 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삶을 포기한 사람은 망상이 안 와요. 환청도 그렇고 이거는 여전히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도저히 이게 자기 나름대로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게 망상이고 환청이라고요. 자기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망상도 환청도. 아무도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가 마음을 줄 사람이 없을 때 너무 힘들고 할 때 자기가 위로가 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색적 망상. 예를 들어서 노래를 듣는데 어떤 노래가 너무 좋다. 그 노래 듣는 게 낙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돌 가수에 대한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피해 망상. 옆집에 누가 나를 괴롭힌다. 이런 것도 자기가 살기 위한 하나의 걸로 이게 망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청과 망상이 그러니까 같은 정신병 증상 중에는 제가 볼 때 제일 가벼운 쪽이 환청 망상이에요. 제일 가벼운 쪽이.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와해 증상이에요. 와해되는 언어, 와해되는 행동이 나올 때 이제는 이거는 와해 증상이 나온다는 거는 손을 놨다 소리예요. 환청 망상은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와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라는 거예요. 넋이 나갔다는 게 손을 놨다. 정신줄을 놨다 하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예요.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는 게 환청 망상이고 정신줄을 놓은 게 이게 와해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할 때 막판에 나오는 게 뭐냐? 음성 증상이에요. 음성 증상 그야말로 이제 스위치 꺼버린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세상하고 나하고는 관계 없다로 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 숨은 쉬고 있지만 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로 가는 게 그러니까 자살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자살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음성 증상이라는 게 세상하고 완전히 담쌓은 게 음성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게 제가 이걸 등고선에도 비유했지만 제가 블록 쌓기에 비유를 했잖아요. 제일 밑에 일단 블록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1차적으로는 항상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의 대인관계, 바깥에서의 사회생활이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것이고 그런데 2차적으로 여기에 가세가 되는 게 가족과의 갈등이에요. 밖에서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힘들어할 때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면 내가 힘을 차릴 텐데 가족들이 그거에 전혀 무관심하다. 아니면 가족들은 완전히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학교에 가면 애들이 너무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고 괴롭고 하니까 학교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가족들은 그래도 중학교는 마쳐야지, 고등학교는 마쳐야지, 대학은 마쳐야지. 억지로 학교를 보내려 하고 뭐 등등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할 것 같으면 자기는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하는데 부모는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한다든지 등등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바라보는 지점하고 애가 바라보는 지점이 서로 다른 거죠. 부모가 애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말로 해서 부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입을 닫아버리고 일종의 말하자면 침묵 시위와 같은 이렇게 하는데도 부모가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되면 욕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욕이 튀어나와도 부모가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물건 집어던지고 집안 다 때려 부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를 때린다든지 점점 험악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애들의 행동이 가족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가족분들은 애가 문제가 있다. 제가 갔다가 지금 병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등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냐면 그만큼 애 입장에서는 부모가 내 마음을 전혀 모른다 해요. 부모가 시선이 완전히 따로 가요.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은 제 이야기야. 병 치료는 뒷전입니다. 이야기예요. 이 상황에서는 병 치료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가 애가 바라보는 지점으로 시선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애하고 같이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삶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위에 부수 증상이라고 하는 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 위에 부수 증상이라고 하는 게 겹쳐지는 것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 드디어 이제 주요 증상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층층이 블록을 쌓는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제 주요 증상이 나오면 주요 증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수 부모들이 태무심한 경우가 많아요. 애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학교 가기 싫은 걸 꾸역꾸역 다니고 있고 정말 세상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즐거움이나 재미는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이런데 부모는 애가 행복한지 괴로워하는지는 바라볼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그다음에 그래서 부모한테 불만이 생겨서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도 왜 침묵하는지도 못 알아차리고 이러고 세월을 보내다가 그다음에 애가 수면장애가 와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고 맨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고 해도 그리고 방에서 맨날 우울하게 지내고 불안해하고 해도 부모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그냥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태무심하게 있고 이러다가 어느 날인가 드디어 엉뚱한 소리를 막 해대기 시작하면 부모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화들짝 놀라서 그때야 비로소 애를 쳐다보는 거예요. 상당수의 경우에 그때야 비로소 애를 쳐다보고 아 우리 애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이제 뭐 알아보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무조건 약 먹이라 한다 해서 그때부터 부모는 딴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 증상은 어떤 게 있어서 우울감이 애가 얼마나 심한지 애 마음의 불안감이 얼마나 심한지 화가 얼마나 나 있는지 이런 거는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약만 먹이면 병이 낫겠지 생각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약만 먹이려고 기를 쓰니 애는 약을 안 먹으려 하고 이렇게 되니 거기에서 또 부모하고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는 계속 네가 병이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애는 내가 무슨 병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부모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점점 더 험악하게 가는 집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니까 환청이다, 망상이다, 뭐 또는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이든 뭐든 간에 이 정신병 증상은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거니까 그다음에 조울증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울증도 조증 들어가서 조증에서 정신병 보이니까 부모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정신병 증상을 보이니까 망상이 막 튀어나오고 하니까 망상 환청이 튀어나오니까 부모가 놀래서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병이다 이거 고쳐야 된다. 부모는 그러니까 주요 증상에만 그 시점에서도 부모는 오직 관심이 주요 증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애를 입원을 시키든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이든 간에 병원의 주치의도 일단 환자가 뭐 무조건 주요 증상에 관심이 딱 가는 거예요. 무조건 주요 증상을 잡으려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고 이제 그러니까 면담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니
애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도 없고 지 마음을 알아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더더욱 팔딱되겠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로 망상이 나왔다, 환청이 들린다 이거는 완전히 갈 때까지 갔단 소리예요. 세상 이제는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내 상황을 해결을 못하겠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게 뒤집어진 건데 이 상황에서도 이 망상만 없애면 된다, 환청만 없애면 된다, 그리고 이걸 약 먹여서 없애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 누구도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지금 마음은 어떠냐, 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냐, 어떠냐, 어떻게 하면 네가 하루하루를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겠나, 이런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가 뭘 힘들어하는지를 알아봐 주려는 노력은 누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계속해서 강제로 안 그래도 화가 나 미치겠는데 거기에다가 너는 병이 있다. 그것도 조현병이다. 네 정신병이다. 그러니까 너는 약 먹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요구사항만 계속 많아지지 내 생각을 물어봐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가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부모들이 이제 병이 그러니까 이 산으로 따지면 이제 고점에 올라갔을 때 밑에 그림으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인데 그럼 주요 증상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망상 없어지고 환청 없어지고 등등 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문제들 그 진짜로 이제부터 딴 거 다 없애고 애가 이제 정말 괜찮아졌다. 그 다음에 수면장애 있다가 수면장애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애가 막 불안해하고 심하게 우울해하다가 이제 애가 조금 돌아다니고 좀 하면 부모가 아 이제 뭐 좀 괜찮나 보다 하고 또 태무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 하잖아요. 자 위에서부터 주요 증상 없어지고 부수 증상 없어져도 여전히 삶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증상이나 부수 증상이나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신호 같은 거죠. 여기에 우리가 경고 신호 이런 거죠. 여기에 불이 나면은 화재 비상벨이 울리잖아요. 비상벨 울리는 게 이게 주요 증상이고 부수 증상입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 진짜 문제는 삶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삶에서의 여러 힘든 문제들 이게 진짜 문제라고요. 이게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으면 불을 끌라고 해야 되는데 위에 이 비상벨 울린다고 화재 경보기 울린다고 이것만 끄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불과 연기에 비유해서 연기 흩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하 병이 발병했다 하면은 뭐에 착안해야지 되느냐는 아 우리 애가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애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의 초점이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망상 없앨까? 어떻게 하면 환청 없앨까? 어떻게 하면 불안 없앨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애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에 초점을 두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데에다 자꾸 맞춰가다 보면 증상은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증상만 없애고 딴 거는 그대로 내버려 놔놓으면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방법이 없으니까 약을 높여서 약에 푹 절여서 사람 약에 푹 절이면 결국은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고만 안 치지. 조용히 자기 방에서 약에 푹 절여서 지내는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그걸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거 치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삶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구기, 활성기, 잔류기 회복, 잔류기 또 관해기, 회복기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전구기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에 우리가 구름과 비에 제가 비유했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꽉 끼는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전구기라 합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게 활성기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꽉 끼면
아,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이때 대비를 해야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처음 발병할 때는 모르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전구기 증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재발 경고 신호라 하거든요. 전구기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 하면 아, 재발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재발 경고 신호 중에 1번이 뭐냐? 무조건 잠이에요. 애를 관찰하는데 잠을 잘 자나 잠을 잘못 자나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을 먹여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약을 먹으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 잠을 푹 자면 그래도 웬만한 문제든 다 우리가 다루어 갈수 있어요.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러면 대번의 상태가 안 좋아져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이제 조울증은 그 병의 특성 자체가 잠이 시기에 따라서 우울 시기에는 잠이 많이 늘어서 기본적으로 12시간, 14시간 이렇게 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증 시기 들어가면 한 3시간, 4시간 자는 거 이게 잠의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울증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울증에서는 잠을 얼마나 자는지를 보면 아, 얘가 지금 우울증 시기에 들어갔구나. 아, 얘가 이제 조증이 뜨는 모양이다. 이걸 잠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항상 우리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자기가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푹 자는지 이런 걸 자기 스스로가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시기는 잘 지내는 시기고 기본적으로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잔다, 지나치게 적게 잔다, 이럴 때는,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현병 경우에는 특히나, 한 일주일만, 3, 4일만 잠안 자, 제대로 안 자도 대번에 애 안 좋아져요. 한 주 내지 두 주 정도, 하루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잠을 적게 자면 바로 문제 생겨요. 조현병은 잠에 무지무지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잠 푹 재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잠을 푹 재우는 방법은 하나는 약으로 재우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부모가 잘 다독거려서 재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잠을 잘 자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 재발 경고 신호 중에 가장 1번이 잠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병하기 전 단계를 우리가 전구기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기 해서 본격적으로 발병했을 때 우리가 활성기라 하고, 그 다음에 병이 낫는 과정, 병이 지금 낫고는 있는데 아직도 증상이 좀 남아있다. 요때를 우리가 잔류기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증상이 다 없어졌다 할 때는 이제 이 노란색으로 된 거예요. 맨 끝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관핵이라 해요. 완전히 증상이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완치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치라고 하는 것은 이 관핵이가 계속해서 가는 거, 영구적으로 가는 걸 우리가 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현병이나 조울증에서는 10년을 잘 지내도 완치됐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잘 지내고 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언제 또 재발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치를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완치를 목표로 하다가 보면 삶이 완전히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삶에 사고 싶은 걸 못해. 왜? 항상 이게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하면 뭐든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스트레스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재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학교를 새로 다니기 시작했다. 직장에 취업해서 새로 취업을 했다. 결혼을 한다. 뭐랑 전부 다 좋은 것도 있지만 역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재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재발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안전빵으로만 가자. 절대 재발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겁이 나서 취업도 못하고 겁이 나서 결혼도 못하고 겁이 나서 외국에 여행도 못 가고 운전도 못하고 겁이 나서 이렇게 되면 삶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그래야 되면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삶에서의 나의 충족감과 만족감, 행복감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다시 발병하는 거예요. 방 안에만 가만히 있다고 스트레스가 없느냐. 집안에만 가면 아니에요.
밖으로 다니면서 적절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뭐 내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나고 신나고 만족스럽고, 요게 좋은 거지. 집안에만 가만히 있자니 참 비참하기만 하고, 그럼 그 자체가 밖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도 내 머릿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방 안에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는 있고, 그래서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밖으로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니면 이건 좋은 거예요.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할 때도 역시 스트레스 요인은 있어요. 항상. 그런데 밖으로 다니면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꾸역꾸역 해야 된다. 그럼 스트레스 요인은 왕창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목표를 뭐로 삼을 거냐? 재발 안 하는 걸 목표로 삼을 거냐? 재발 안 하는 걸 목표로 삼는 당사자들 많아요. 그리고 재발 안 하는 걸 목표로 삼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재발할까봐 겁을 절절 내요. 재발할까봐 지나치게 겁을 내면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돼서 오히려 재발을 부추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재발을 할 때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재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다.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도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한두 번, 두세 번 재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발을 한두 번, 두세 번, 몇 번을 더 재발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삶을 사는 길을 택해야 되지, 재발 안 하려고 완전히 삶에서의 모든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완치를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완치라고 하는 건 증상이 없는 거가 완치인데, 완치를 목표로 하면 삶이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절대로 완치를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 뒤에 이제 치료 부분에 가서, 낫는다는 게 뭐냐 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삶이 행복한가를 목표로 해야지.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고요. 하루하루 만족스럽고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 그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증상 없애는 걸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증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느냐 어쩌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주요 증상이 가라앉고 낫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잔류기, 관해기, 회복기 이런 용어를 쓰는데, 잔류기와 관해기를 합해서 우리가 회복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구기, 활성기, 그리고 회복기가 있습니다. 이 회복기는 다시 둘로 나누자면 잔류기와 관해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증상의 겉과 속이라 했는데요. 제가 이걸 연기와 불로 계속 비유를 하잖아요. 증상이라고 하는 건 연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는 거예요. 방금 했던 이야기는 증상이라고 하는 건 화재 경보 울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그거 없애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불이 어디서 났나 하고 불난데를 찾으려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화재 경보기 울린다고 불난데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불났다는 생각은 못 하고, 화재 경보기 이거 어떻게 끄나, 그것만 하시면 그게 증상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망상 없애려고, 환청 없애려고 하는 게 화재 경보기 끄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증상이, 정신병 증상이 나타났다, 또는 부수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아, 얘가 편하지 않구나, 뭐가 힘들구나, 지가 뭐가 힘들지, 제가 뭐가 불만족스럽지, 지금 삶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지, 삶에서의 문제를 찾으려고 시각을 그리로 가야 되는데, 삶에서의 문제를 찾는 쪽으로 시각이 가야 되는데, 삶에서의 문제, 지 마음속에서 괴로운 거, 이런 거에 시각이 가야 되는데, 그거로 시각이 안 가고 겉모습만 가지고, 오늘은 헛소리 하나 안 하나, 오늘은 환청 들었다 하나 안 하나, 겉모습만 가지고 자꾸 보고 겉모습만 반듯하게 하려 한단 말이에요. 화재 경보기 끌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가 집에 온 방안이 막 불과 연기로 제가 비유하니까
연기가 불이 나가지고 온 방안에 연기가 가득하니까 이 연기 없애는 데만 온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불을 꺼야지 되는 거죠. 불을 꺼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증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들 보면 증상 가지고 다 증상 없애는 게 치료다 생각해서 다들 증상 없애려고 부모도 그 의사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명의를 찾아서 명약을 찾아서 진짜 훌륭한 의사 만나서 진짜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이면은 얘가 병이 나을 거다. 달리 말해서 증상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다니는데 물론 차이가 있겠죠.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삶에서의 문제. 얘가 사는 게 행복하지 않구나. 삶에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지 마음속에 지금 뭐가 문제가 일어났구나. 시각이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시작 출발점이 뭐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지한테 물어봐야 되죠. 명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을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한테 뭐가 힘드냐?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나? 어떻게 하면 즐겁겠나? 엄마가 뭘 해주면 될까? 아빠가 뭘 해주면 될까?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이렇게 자꾸 지한테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지한테 자꾸 물어봐줘야 되죠. 근데 애는 옆에 내팽개 쳐놓고 애한테는 한마디도 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학병원에 예약해서 몇 달을 기다려서 그 의사 찾아가서 물으라 하고 전문가만 만나서 물으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문가한테 물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한테 물어야지 되죠. 지한테 물어볼 대로 물어보고 아 그랬더니 아 이렇게 말하는구나. 아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엄마가 니한테 뭘 어떻게 해주면 될까? 아빠가 니한테 뭘 어떻게 해주면 될까? 물었더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거부터 해주고 그래서 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야지 되죠.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애초에 물어도 안 보고 의사만 찾아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줘라. 그러면 지한테 묻는데 말 한마디 안 한다. 지한테 묻는데 말 한마디 안 할 정도가 되면 벌써 자식하고 부모 관계가 이만큼 와 있다는 소리예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가 나한테 심리 밖으로 도망가 있구나. 심리 밖으로 도망가 있구나. 그러면 그 애를 데려오는 작업부터 해야 되죠. 그 애를 데려오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집에서 가출한 애를 집안에 몸뚱아리는 지방에 있지만 마음은 가출했다고요. 집으로 안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요. 그 애를 집으로 데려오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작업을 하느냐. 언어가 안 통할 때는 언어 이전의 단계로 가야죠. 비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해야 되죠. 내가 네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야 되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우선 내 얼굴 표정과 내 목소리와 눈빛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정말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 네가 원하는 게 뭐든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눈빛과 목소리와 나의 얼굴 표정과 나의 몸짓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한테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귀하다. 다 소용없다, 딴 거는. 나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 각오가 돼 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애를 그 눈빛으로, 그 음성으로 그렇게 돼야지. 애가 방에서 꼼짝도 안 한다. 하루에 얼굴도 부모가 거실에 있으면 나오질 않는다. 부모가 잘 때 돼야 간신히 나와서 냉장고에 뭐 뒤져서 먹는다. 그러면 자기가 밖에 나왔을 때 내 사랑, 부모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식탁에 지가 좋아하는 걸 먹을 걸 딱딱 차려놓고 냉장고에 지 좋아하는 걸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쪽지 편지라도 써서 지가 나와서 보면 읽을 수 있게 쪽지 편지라도 써놓고 등등 가진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되죠. 메시지를 보내야 되죠.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얼굴이 마주쳤을 때 그때 무조건 하고 웃어야 되고 반겨야 되죠. 오랜만에 만난 자식. 그래서 지가 앉는 거 좋아하면 안아줘야 되고 다독여줘야 되고 밝게. 이게 밝게. 지를 볼 때마다 내가 웃어주고 밝게 돼야 된대. 웃어주고 밝게 되려면 내 마음에
내 마음이 밝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쥐를 볼 때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죠. 내가 계속 근심 걱정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우리 애 완전히 망상인데 저거 조현병이라는데 완전 폐인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허구한 날 이거 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고 있으면 내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는데 지가 나오면 말이 웃으면서 좋은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대번에 걱정스러운 말이 나가고 약 먹었나 지한테 어쩌다가 대화를 한다는 게 약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것만 물어대니 애 입장에서는 신경질 뻑뻑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이 가벼워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조현병을 너무들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조현병 그 방법을 몰라서 헤매니까 이게 심각한 거지. 방법만 알면 이거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증상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망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환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 거라고요. 그냥 아 소꿉놀이 하고 있네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난리를 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가 더 재미있는 게 있으면 엄마 옆에만 오면 재미있는 게 있다. 아빠 옆에만 가면 재미있는 게 있다. 좋은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소꿉놀이 뭐하고 하고 있겠어요. 소꿉놀이 하다 말고 엄마만 보면 아빠만 보면 쫓아와서 엄마가 어디 갈래 하면 네 하고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자기 혼자 소꿉놀이를 하는 이유가 세상 어디에도 즐거운 게 없고 재미난 게 없고 뭐한 게 없고 그거 붙들고 하루 그거 붙들고 노는 거예요. 망상 붙들고 놀고 환청 붙들고 놀고 엄마 옆에 가봐야 갔다가 도움이 안 되니까 아빠 옆에 가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지방에 들어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망상 환청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자기 혼자 그냥 소꿉놀이 하는 거다. 혼자 드라마 연속극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증상의 겉과 속에서 증상을 연기와 불의 제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그 증상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삶에서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반드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 그 스트레스가 불로 따지면 불에 끊임없이 연료를 제공하는 거죠. 장작이기도 하고 기름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불을 지펴주는 요인이 되니까 불이 났으면 불 붙을 만한 거, 옮겨 붙을 만한 거 다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큰 불로 안 번지고 작은 불에서 불을 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는 건 다 제거해야 되고 경감시킬 수 있는 거 다 경감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 밖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가정 안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거든요. 가정 밖에 세상살이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 왜 집으로 도망와서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밖으로 안 나오고 꼼짝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지도 살자고 집안에 도망와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스트레스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를 안 나가려 하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 가만히 있다고 스트레스가 없느냐. 자, 가장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거죠. 치만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본다. 약 먹었냐라고만 묻는다. 치만 보면 갔다가 자꾸 갔다가 뭐라고 한마디 입을 댄다.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아버님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이런 거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제 그런 가정 밖에서의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을 다 하나씩 없애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대처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가 이제 대처 능력을 키워줘. 대처 능력은 크게 보자면 대처 기술.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뤄내는 기술이고 또 하나가 보호 요인이거든요. 밖에서 도와주는 거.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컸을 것 같으면 발병 안 했어요. 그런데 발병을 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 자동차 범퍼에 비유하거든요. 자동차 밤바. 내 차가 밤바가 억수로 좋은 차다. 그러면 웬만큼 사고 나도 내 차는 끄떡없죠. 웬만한 스트레스가 와도 차가 끄떡없죠. 그런데 밤바가 엄청 약하다. 그러면 살짝만 탁 부닥쳐도 차 팍 찌그러지겠죠.
그거하고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발하고 하는 게 하나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잖아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자기한테 좀 싫은 소리 해도 아이고 저 사람 오늘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네.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 문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 문제로 안 가져오는 거예요. 웬만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큼 험악한 소리를 들어도 시궂고 지나가고 딴 사람이 뭐 뭐를 나를 뭐 무식하다 카던 게으르다 카던 뭐라다 카던 아 이건 네가 나를 몰라 그렇지 하고 그냥 시궂고 지나가고 뭐 이런 거죠. 뭐 학벌을 가지고 누가 자랑을 하건 어쨌건 거기에 기한 죽고 아 그래 어, 저 사람 서울대 나와서 좋겠다. 아, 뭐 참 고생했네. 뭐 나는 지방대지만 어, 난 내 다니는 학교 좋아. 나는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밖에서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끊임없이 내 문제로 가져오면 이게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로 가져와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내 문제로 가져와서 내가 자존심 상해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등등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아무튼 이 스트레스 본인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죠. 이거에 따라서는 큰일이 별거 아닌 게 되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게 큰 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본인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인데 이게 튼튼했으면 발병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했으니까 이게 약하면 그다음에 부모가 잘 보호해 줬으면 역시 발병 안 했겠죠. 그 부모가 보호해 주는 것도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 발병한 거라고요. 그 제가 이걸 곱하기라고 제가 비유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내는 힘, 스트레스 대처 기술과 부모가 지를 지켜주는 보호요인과는 곱하기 관계인 것 같다. 뭐냐면 지가 지를 지켜내는 힘이 1이고 부모가 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1이다. 1 곱하기 1은 1이죠. 지가 지를 지켜내는 힘이 1인데 부모가 지를 지켜주는 힘이 3이다. 1 곱하기 3 하면 3이죠. 지가 지를 지켜주는 힘이 0.5인데 부모가 지를 지켜주는 힘이 5다. 그럼 2.5죠. 관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또는 부모가 예를 들어 부모가 0.5밖에 안 된다. 지가 3이다. 그러면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발병했을 때는 항상 어떠냐면 지가 힘이 약하니까 자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가 힘이 약하니까 지 선에서 감당을 못했어요. 그럼 부모의 선에서 감당을 해주면 부모의 선에서 감당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가 지를 살펴봐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뭐 해주고 그래서 지 안에 뭐가 열등감을 느꼈다 또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자존심 상했다 뭐 했다 등등 하면 그걸 빨리빨리 털어내게끔 부모가 도와줬다. 이렇게 부모가 지를 잘 범퍼 역할을 해서 잘 해줬으면 발병 안 했겠죠. 발병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 한편으로는 지가 감당하는 힘이 부족했다. 플러스 부모가 보호해주는 힘이 부족했다. 이거 동시에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막강하게 빵빵했으면 절대 발병 안 합니다 하는 거예요. 둘 다 다 부실하니까 발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는 지대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지를 보호해주는 지를 보호해준다는 건 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그 힘을 키워야 되죠. 지금까지보다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까지 내가 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내가 뭔가 지금 놓친 게 있구나, 부족한 게 있구나, 뭐를 놓쳤을까, 뭐가 부족했을까를 생각해서 내가 나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애를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더 잘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애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게끔 내가 이 반바가 돼주는, 범퍼가 돼주는 이거를 내가 이제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대처 능력을 강화해 주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지 자신의 대처 능력 그리고 부모 그리고 부모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쥐를 좋아해주고 등등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보호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회 속에 오아시스 만들어주십시오. 쥐가 좋아하고 친한 사람 만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잖아요. 이제 이 사회적에서 타인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 속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요인하고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밑에 참고해서 스트레스 요인 되어 있죠. 자, 발병 이전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발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스트레스거든요. 이 사회적 스트레스는 1차적으로 무조건 밖에서의 대인관계,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이 분명히 있었다. 친구 또래와의 관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진짜 공부만 하고 열심히 하고 애 아무 대인관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참만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어떻게 친구들이 나한테 농담하고 장난치고 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난 이게 당황스럽고 힘들어. 이렇게 되면 애들 중에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라고 할 때 상당수 애들이 취하는 전략은 공부하는 전략을 취해요. 뭐냐면 난 이제 친구 사귀느라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시간 낭비야. 난 공부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만 한다고 죽으라고.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대화 안 나누고 자기 혼자 공부해요. 친구들이 찝쩍거리고 뭐 하면 아, 나 공부해야 돼. 이렇게 친구 관계 담쌓고 공부만 해요. 그러면 부모가 볼 때는 얘 괜찮죠. 학교에서 말썽한 피우죠. 거기다 공부 맨날 전교 1등 하다가 발병하는 애들 수두룩해요. 우리 조현병이 공부 못하는 병 아니에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외국 유학 막 빵빵하게 좋은 학교 유학 갔다가 대학 다니다가 석사 과정에서 박사 과정에서 발병하는 애들 많아요. 심지어는 박사학위 취득하고 국내에 귀국해서 취업해서 발병하고 수두룩하게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요새 다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는 걸 최고로 치니까 공부만 잘하면 주변에 친구 없어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만 잘하면 애가 잘 지냈다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얘는 공부 하나로 버틴 거예요. 공부 하나로 버텼는데 어떨 때 발병하느냐? 드디어 공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병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공부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서울대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대 떨어졌다. 이러면 그때부터 애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떨 때 결정적으로 휘청하느냐 하면 박사 과정에서 논문 쓰다가 발병하는 애들 많아요, 조현병. 박사 과정에서 논문 쓸 때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논문, 자, 지 혼자 하는 공부하고 논문 쓰는 건 다른 일이에요. 논문은 지도교수와의 협의를 지도교수하고 맞춰가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고집대로 쓰려 한다고요. 지도교수가 볼 땐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럼 지도교수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지도교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나를 괴롭힌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결국 망상이 생겨. 이래서 논문 쓰다가 말고 박사 논문 쓰다 말고 발병하는 조현병 환자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발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얘들의 인간관계 뒤에 이야기하기에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상과 타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주장이에요. 주장과 비주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애들이 비주장성이 있기 때문에 발병을 하는 것인데 주장적인 애들은 달리 말해서 내 의견을 따박따박 말하고 상대방 의견도 귀담아 들어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의 차이를 줄이고 서로 협상하고 조정하고 논문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쓸지 자료 처리를 어떻게 할지 지도교수와 밀고 땡기면서 협상해서 중간 지점을 찾아내고 이러는 애들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게 협상이 안 되는 애들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지도교수가 뭐라 하면 전혀 못 받아들인다. 이러면 그때부터 협상이 안 돼.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하고 협상이 안 되는 이거 자체가 비주장이라고요. 우리가 주장이라고 하면 잘못 이해하면 내 뜻을 막 펼치고 내 뜻대로 하는 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장 아니에요. 그건 비주장이에요. 주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바람직한 결실을 가져올 줄 아는 것. 이게 주장이에요.
결실을 가져오려고 하면 세상살이는 반드시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지 내 뜻대로 되는 세상살이는 없어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 요 이야기 주장과 비주장에 대해서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반드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갈등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발병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다. 우리에는 대인관계 아무 문제 없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문제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떨어졌다고 발병하고 그래서 자기 학교 다니다가 말고 지도교수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플러스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족하고 대판 부딪히지 않았다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속에서 그냥 조용히 내 부모가 시키는 대로 내만 하고 사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게 가족 관계에서. 그러니까 자 이게 두 가지 아까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라 했잖아요. 지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대처 능력, 대처 기술이 있었으면 발병 안 했습니다. 지가 무너졌을 때, 지선에서 감당 못 해냈을 때 부모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능력, 부모가 대신 감당해 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지하고 소통을 해야 지가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그거에 부모가 지한테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죠. 지하고 부모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누구 쪽에서? 당연히 지 쪽에서 안 됐고 당연히 내 쪽에서 안 됐고 부모가 자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구나. 소통이 부족했구나. 요거를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 부족했고 나도 부족했다. 지도 부족했고 부모도 부족했다. 그래서 발병한 거예요. 그래서 발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병이 낫게 하려고 하게 되면 지 보고 네가 노력해라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지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뭘 하나 한다는 게 버겁고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기운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럼 누가 먼저냐? 항상 부모가 먼저죠. 지가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좋다. 너는 그대로 있어도 돼. 엄마가 먼저 노력할게. 아빠가 먼저 노력할게 해서 내가 먼저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 내가 나를 바꾸려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나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꾼다? 지한테 관심을 못 줬던 거를 지한테 관심을 줄 줄 아는 거. 지하고 소통 못했던 거 지하고 소통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 지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거죠. 부모가 지를 도와준다는 게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바뀌려고 노력해서 부모가 먼저 끊임없이 지한테 제대로 관심 주는 거. 자,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지를 볼 때 약 먹었나 안 먹었나 저게 오늘은 환청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저게 진짜로 행복한가? 어떨 때 즐거워하고 어떨 때 힘들어하는가? 지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뭔가? 지 말로 표현하지 않을 때 그걸 지가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게끔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죠. 아무튼 지하고 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이 능력, 지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 능력을 키우려고 부모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뀔게.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먼저 바뀌어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해서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러 다니셔야 되고 부모님이 먼저 상담받으러 다니셔야 돼요. 부모님이 온 사방으로 쫓아다녀야 돼요. 지만 병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뒤에도 더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 병원만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은 증상 없애는 것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해줘요. 삶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해주느냐? 다른 가족들이 해줘요. 다른 당사자가 해주고 다른 가족들, 딴 당사자들 그리고 회복수기 이런 거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바뀌려고 기를 쓰면 제가 보통 보면 2, 3년 걸려요. 자녀가 2, 3년 부모가 먼저 노력하기 시작하고 자녀가 2, 3년 뒤부터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발병 이전에 이런 아무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데 발병 이후에 추가되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발병 이후에 우리가 병치료한다. 병치료한다 해서 무조건 치료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병치료 과정에서 덧붙여지는 게 많다고요. 가장 먼저 덧붙여지는 게 뭐냐? 약물 부작용. 이건 전에 없던 거잖아요. 전에 없던 게 이제 약물 부작용이 사람마다 다른데 약물 부작용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고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전에 이게 약물 부작용이 심한 사람은 이게 무지무지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약물 부작용 스트레스가 되죠. 그다음에 약물 부작용 이전에 약 안 먹겠다 하는 애들, 약을 안 먹겠다고 고집 부리는 애들한테는 약 먹으라고 부모가 자기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과 관련해서 계속 약과 관련된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약물 부작용, 이런 약과 관련된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새로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 치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실은 치료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지 뜻대로 하게 한다가 기본 원칙이 돼야 돼요. 지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한다가 기본 원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거꾸로인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 뜻대로 하거든요. 어느 병원에 갈 거냐? 지가 가고 싶어 하는 병원이 있는데 부모는 굳이 거기 안 된다. 대학병원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부모가 원하는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 방금 이야기했던 약도 마찬가지. 지는 약 안 먹겠다는데 부모는 죽으라고 약 먹어야 된다 하는 것들. 자, 약은 먹는 게 원칙이지만 지가 안 먹겠다고 강력하게 버티면 어쩔 수 없다고 약이 아닌 다른 방법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안 먹겠다는 놈을 죽으라고 약 먹이겠다고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으면 거기서 점점 상황은 더 악화된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는 밖에 안 나가려는 놈을 부모가 억지로 그렇게 있어서 되느냐 산책이라도 가야지 그렇게 있어서 되느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지는 뭐 하겠다고 다닐라는데 그거 위험해서 안 된다 가지 마라 뭐 해라 등등 가장 대표적인 건 해외여행 가겠다는 거. 안 그래도 국내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저 해외여행 가면 저거 우주 감당이 그래서 죽어도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거. 뭐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몇 시에 일어날 거냐. 지는 좀 더 자고 싶어 하는데 막 그렇게 자면 안 된다고 깨우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의 생활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본 원칙은 뭐든지 다 지 뜻에 맡겨줘라. 각 기본 원칙이 자기결정권. 무조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라. 이게 치료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자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고 가족들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 가족이 내가 기필코 내 자식 낫게 하겠다 하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가 지 뜻은 물어봐주지도 않고 부모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나을 거다 해서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 데리고 다니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켜 부모가 계획 다 짜가지고 계속하는 그러면서 부모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10년 세월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러면 10년 세월 노력했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요. 반듯하게 세워놓은 것 같은데 지 힘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한 방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 각 세우지 마십시오. 겉모습 번듯하게 만드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속사를 채워나가십시오. 속사를 채운다는 게 뭐냐? 지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속사를 채우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하는 것. 지 항상 지 뜻을 물어봐주고 그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죠. 하지만 속살이 차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지가 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야. 부모는 계획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치료자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자도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계획이 없어요. 그럼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이 없으면 항상 그 계획은 지한테서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지한테 물어봐줘야 돼요. 네가 지금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네가 조금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나? 네가 지금보다 좀 더 즐겁고 만족스러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나? 항상 이렇게 물어봐줘야 된다. 지한테 물어봐주고 지가 결정하게 하고 나는 들어줄 수 있는 요구는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는 요구는 솔직하게 이유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내가 그걸 해주고 싶지만 우리 집에 돈이 그만큼 안 된다.
내가 그걸 해주고 싶지만 내가 직장도 다니고 뭐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시면 돼요. 그게 황당한 거라 하더라도 들어주셔야 돼요. 망상환청, 망상이 있어서 경찰서 같이 가달라, 어디 같이 신고해야 되는데 경찰서를 가달라, 국가인권위원회를 같이 가달라, 어디를 뭐 해달라, 진정서를 같이 써달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찰서 같이 가달라 하면 같이 가주시면 돼요. 진정서 써달라 하면 진정서 써주시면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준다. 자, 내가 아이돌 가수 누구를 좋아하는데 거기를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부모님 선을 봐야 된다. 같이 어느 날 집으로 데려오라 하시면 돼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집으로 데려오라 하고 실제 오는 날 되면 집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같이 가자 하면 서울까지 같이 만나러 가면 돼요. 지 혼자 가겠다면 지 혼자 가라고 보내면 되고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든지 간에 지가 하자는 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간에. 일본에서 나온 회복수기에 보니까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그 사람은 병이 활성기만 들어가면 집에 막 가구를 막 옮긴대요. 가구를. 장롱을 이쪽에 있던 걸 일로 보내고. 그러면 그전에까지 막 식구들이 계속해서 왜 가구 옮기느냐고. 그러면 못 옮기게 하고 그때마다 응급입원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가족들이 생각을 달리 했대요.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 우리도 같이 도와줄게. 같이 옮기자. 그때부터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는데 3일 밤낮을 가구를 옮겼대요. 온 식구가 들어서. 3일을 밤낮을 옮겼더니 3일 지나서 비로소 이제 됐다. 그러고 그 활성기가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또 옛날에 제가 알던 가족분 중에 한 분은 이 부인은 간첩망상에 있어서 맨날 이제 안 좋아지면 저 간첩이라고 수첩에다 맨날 가게 이름을 적고 다니는 거예요. 길에 다니면서 간첩이라고 수첩에 적고 다니는데 이 남편이 하루는 그렇게 결심을 해서 좋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당신 혼자 길에 다니면서 적으려면 너무 힘들 거니까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같이 다닐게. 우리 같이 적자. 같이 매일처럼 이제 눈 뜨면 이제 길에 다니면서 부인 보고는 당신은 저쪽 편에 있는 간판 적어라. 나는 이쪽 편에 간판 적을게. 그래서 그 간판 적고 다니다가 점심 때 되면은 이제 배고프니까 점심 먹자.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일주일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일주일 지나니까 아, 이제 안 적어도 된다. 그래서 그 활성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기를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게 꼭 약에 의해서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지한테, 지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지의 관심사에 초점을 안 맞춰주고, 그건 잘못됐다고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야 병 낫는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 자체가 계획이 없어야 된다. 무조건 하고 지 생각을 물어보고 지가 하자는 대로 웬만한 건 어떤 것만 빼고 진짜 위험한 것만 빼고 딱 두 가지. 하나는 자살하는 거. 자살하는 것도 물어봐 주는 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한강까지 가겠다.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한번 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자살 결행,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도 다 그것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살하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칼로 찔러 죽인다. 다른 사람 죽이는 요 두 가지 빼놓고는 뭐든지 다 오케이 하셔도 돼요. 현실적인 내 여건이 허락한다면. 오케이 못할 때는 현실적인 내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만 안 되겠다. 왜? 현실적으로 이래서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의 의사를 존중해라.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잠깐만 한 1, 2분만 더 하고 쉴게요. 약물 부작용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침해 그다음에 낙인과 편견에 따른 피해. 왜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못 받아들이느냐. 수치스러우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안 좋게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낙인과 편견에 따른 피해에서 사람들의 낙인과 편견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낙인이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해요. 자기 낙인, 자기 편견. 뭐냐면 같은 당사자라도 스스로가 낙인 편견이 없는 사람은 조현병, 그것도 딴 병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병일 뿐이지. 정신병약, 그것도 다른 약처럼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조현병을 안 좋다고 생각하고 말건 간에
내가 생각할 때 뭐 조현병고 별 거 없는데, 별 거 아닌데, 조울증은 더더욱 한 걸음 더 나가서, 오, 조울증에는 오히려 좋은 거야. 세상에 우리가 위인들 중에 조울증 억수로 많아. 조울증은 천재성이 있다 하던데, 난 조울증인 게 자랑스러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현병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병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요. 조현병 중에 세계적인 학자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기가 스스로가 낙인이 없으면 조현병이라는 진단명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신병약 먹는 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못 받아들이느냐? 세상 사람들의 낙인과 편견 때문이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낙인과 편견보다 내가 조현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신병약에 대해서 끔찍하게 내 스스로가 조현병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을 나쁜 약이라고, 독약이라고, 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못 받아들이는 거, 부모 스스로가 조현병에 대해서 낙인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현병은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조현병 진단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부모가 생각할 때 조현병이라는 진단명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빨리 이 병에서 낫고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 약에 대해서도 부모가 마찬가지로 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면 애 약을 어떻게든 빨리 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낙인과 편견이 문제지만 치료 과정에서 그것보다 더더욱 문제는 자기 낙인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낙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낙인,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내가 내 마음 바꾸는 거는 그보다 수월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낙인과 편견이라는 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무지에서 온다. 내가 몰라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계통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낙인, 편견 이런 거 없어요. 지식이 없을 때 엉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멋대로 생각한다. 조현병, 조울증을 언론에서 맨날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거, 불 지르는 거, 이런 사건 일어나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조현병은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병, 불 지르는 병. 그러니까 나는 칼로 사람 찌른 적도 없고 불 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조현병이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 언론에서 이런 제대로 다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엉뚱하게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낙인과 편견을 떨쳐버려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편식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잘게 조금만. 이게 대학 교수만, 의대 교수가 대빵이다. 의대 교수가 쓴 책만 읽고 의대 교수의 논문만 읽으려고 덤비는 가족들이 있어요. 전체 지식, 필요한 지식 중에서 그 지식은 매우 작은 지식이고 일부분의 지식일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병 낫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진짜 지식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회복수기 속에 들어있어요. 당사자들의 회복수기 속에, 가족들의 회복수기 속에 이 병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지, 나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전체 드라마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회복수기 미친 듯이 읽어야지 돼요. 가족과 당사자들이 쓴 회복수기를 병이 낫고 싶으면 다른 책들도 읽어야 되겠지만 회복수기 죽으라고 읽으십시오. 또 마찬가지로 회복수기는 글로 쓴 거고 직접 당사자를 만나야 되죠. 스스로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회복된 당사자를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자기 자녀를 잘 회복시키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하는 강의가 있다, 뭐가 있다면 미친 듯이 그걸 들으러 다니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고 다니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그래서 낙인과 편견에 따른 피해, 그리고 사회적,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오게 되면 반드시 사회적 붕괴가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 붕괴가 오게 돼 있고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붕괴되고 심각하게 심리적으로 붕괴되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붕괴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사회적으로 붕괴가 된다는 게 뭐냐? 학교 다니던 사람이 학교 못 다니게 된다. 친구가 하나도 없다. 나갈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이런 게 사회적 붕괴죠. 사회 속에서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역할이 없는 것. 사회 속에서 내 위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거고. 이게 사회적 붕괴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존감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죠.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럼 자존감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붕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이 낫는 과정에서 필히 당사자 스스로도 생각해야 되는 게 있고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사회 속에서의 지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사회 속의 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찾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지. 자존감은 그냥 사회 속에서 내 역할이 없고 내 자리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내 자존감 살리겠다고 백날해봐야 저절로는 안 살아나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사회적 붕괴와 심리적 붕괴가 옵니다. 그래서 발병 이후에 이러이런 약물 부작용, 치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침해, 낙인과 편견에 따른 어떤 피해,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 붕괴와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또다시 재발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